네, 마반냐 바람이에. 네, 먼저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집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보현행원으로 불국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배우는 자세로 살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현행자의 소원, 수학분에 해당합니다. 수학분은 숫자가 따를 숫자죠.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네, 이 법회보의 넷째 부분은 오늘 내용이 아니에요. 지난달의 내용입니다. 지난달은 제가 보현행자의 서원 중에서 두세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 이 세상의 모든 동생들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부처님께서 오래 사시기를 바라는 게 두세 분이잖아요. 그냥 동생들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난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넷째만 남아있는데요. 중생을 방생하는 것은 자신을 방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앞에 세 가지가 더 있었어요. 이걸 생각하시면서 지난달에 그 앞에는 뭐가 있었던지 혹시 생각이 나세요? 생각이 안 나시는 게 당연하죠. 저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한번 듣고 기억을 하신다면 대단하신 거죠. 네. 지난달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현행자의 서원, 두세 분을 실천하는 네 가지 실천 덕목, 그건 제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처님 살아계신 부처님,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아계신 부처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였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부처님 제세시에도 부처님께서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부처님을 소홀히 모셨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그걸 보고 참고 삼아서 아,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모셔야 되는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살아계신 부처님은 단지 사가모니 부처님만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에 계시는 노모 또는 부친이 계신다면 부친, 이런 분들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분들은 극진히 모시는 거, 그걸 부처님처럼 모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부처님을 모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가모니 부처님의 빛이 5세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다 불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살아계신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극진히 모시자 하는 것이 주세 분의 첫 번째 덕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선지식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 선지식에는 불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불자 아닌 분도 있어요. 불자 아닌 분들도 이 세상에 아주 지혜로운 분들이 꽤 되시잖아요. 그분들은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아닐 뿐이고 또 불법이라는 인연 자체가 부처님 법 인연에 닿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부처님 법하고 같은 경우도 많아요. 이름이 다를 뿐인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선지식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라는 게 두 번째 덕목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무생명체들, 모든 생명체들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잘 모시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이렇게 생각하자 했던 것입니다. 중생을 방생하는 것, 중생의 생명을 돌보는 것, 중생을 잘 모시는 것이
한편으로는 자신을 잘 모시는 것이기도 하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으로는 나 자신도 중생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내 몸도 중생 중에 한 개체입니다. 그래서 내 몸도 잘 모셔야 돼요. 저는 내 몸을 잘 모시고 있습니다 라고 다들 자부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잘 못 모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도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잠을 늦게 자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 다음 날 4시에 일어나서 예보를 드리려면은 좀 일찍 자줘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혹사하면서 밤늦게 뭐 뭔가 떠오르면 글을 쓰고 그러거든요. 뭐 이것도 저는 몸을 혹사하는 거야. 중생을 잘 못 모시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뭐 쓸데없는 걱정할 때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는 몸을 잘 못 모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 어떤 경우는 뭐 그렇게 좀 늦게까지 뭘 하다 보면은 밤에 배가 고파져서 뭘 먹을 때도 있는데 이것도 중생을 잘 못 모시는 거예요. 어쨌든 중생을 잘 모시는 것,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자신의 육체, 내 마음도 마찬가지. 마음도 중생이다. 너는 부처다 라고 생각하고 잘 모셔야 된다 라고 지난달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오늘은 보현행자의 서원 후학권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교육을 받으시는 분 오셨죠? 우리 78기 기본교육생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불교대학이 19기였던가요? 네, 19기 불교대학 지금 불교대학에서 오신 분 19기 불교대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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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학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교대학, 기본교육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제가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부처님을 통해서,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닮아야 할 부처님의 일곱 가지 덕목, 바로 일곱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그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처럼 원력으로 살자. 그걸 첫 번째 부처님께 배워야 할 덕목은 바로 원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원력으로 사는 것. 부처님은 그야말로 원력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세생생 원력을 길러오신 분이에요. 어떤 원력이었느냐? 바로 모든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겠다. 모든 중생들을 고통으로부터 건지시겠다는 원력이었습니다. 그 원력에 따라서 그런 원력을 실현하려면 고통복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고통복으로. 다시 말해서 복이 없어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복이 없어도 어느 정도 수행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이 없는 이유는 중생을 교화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많은 중생을 거느리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많은 세상 가운데 있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많은 중생들을 최대한 교화하고 또 제도하기 위해서 세세생생 복을 닦으셨어요. 그걸 바람일행이라고 합니다. 그 바람일행을 꾸준히 닦으셨어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육바람일, 십바람일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거기에다 뭐 희생바람일도 들어가고 더 들어갑니다만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세세생생 복을 닦으셨습니다. 복을 닦으시면서 내 원력을 기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부따를 이루게 되면 정말 많은 중생을 제도하겠다. 많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그렇게 원력을 세우신 게 있어요. 나도 부처님처럼 중생들을 많이 제도하겠다는 원력, 뭐 이 원력이라면 최고의 원력이겠지만 그런 원력이 아닐지라도 내가 그림을 그린다면 나는 화가로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겠다.
그 능력으로 많은 동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겠다. 그런 원력도 좋고, 우리가 음악가라면 내가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겠다, 즐겁게 하겠다, 위로하겠다. 그런 원력도 좋습니다. 그런 원력을 크게 세우신 분이 제 생각에는 그 다음 생애에 신동이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신동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제대로 걸음도 잘 삐뚤삐뚤 잘 못 걸으는 사람, 그리고 몸 동작도 잘 부드럽지 않은, 원활하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가 바이올린은 기가 막히게 친다. 그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게 또 이 김시습 같은 사람은 5세에 이미 아주 뛰어난 시를 쳤다고 해요. 뭐 이런 분들은 전생에 큰 원력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원력을 세워야 다음 생에도 이어집니다. 네, 또 다음 생에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번 생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 연세가 많다고 해서 그걸 꺾어서는 안 됩니다. 그 원력이 다음 생으로도 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 수바타 같은 경우는 120세에 출가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원력을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곳일지라도 안주하지 말고. 부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길에서 태어나셨어요. 융빈이 동산에서 어머니께서 진정으로 가시다가 가시는 길 중간에 아기를 낳으셨잖아요. 그래서 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생애도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열반하신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열반 여행을 떠나셨어요. 이제 당신께서 이제 나의 생애는, 내 육체적인 한계는 한 1년 정도다. 이 1년 정도 남았는데 이때 나는 마지막 여행을 떠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마지막 여행 중에 수많은 내 제자들을 만나서 아직 배움이 미진한 내 제자들을 제도하고 이제 떠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여행을 떠나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건강도 악화됐고 이제 한 1년밖에 살 날이 안 남았다. 그러면 편안하게 쉬다가, 한 곳에 쉬다가 떠나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는데 마지막까지 제도를 하셨어요. 심지어는 열반하시는 마지막 날 제자를 받았잖아요. 수바타라는 제자를 받아서 제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정신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일지라도, 편안한 곳일지라도 안주하지 않는 게 부처님의 정신이에요. 부처님 스승들에게도 아주 대단한 제안을 받잖아요. 부처님 첫 번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알라라 깔라마에게서 이 교당의 이 수행처의 반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 우리와 함께 삽시다 라고 했을 때도 그냥 떠나셨고, 우따까 라마부따 그 다음 스승 같은 경우는 이 교단을, 이 수행처를 당신에게 드릴 테니 당신이 우리들을 지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셨습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그런 부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어떤 좋은 곳일지라도 안주하지 말아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말 뼈저리게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제가 불광사가 너무 좋다고 나중에 안 떠나려고 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험하고 도전함에 주저하지 말자. 부처님은 항상 모험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왕자로 태어나셔서 허벌판으로 출가한 것, 그것부터가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모험하고 도전함에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불자들이 다른 종교의 신도들보다도 덜 도전적이에요. 그건 사실 인정하잖아요. 우리 불자들이 잘못해서는 아니에요. 우리 역사가 약간 그렇게 만든 면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처님을 다시 만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부처님처럼 나도 모험하고 도전함에 주저하지 않으리라. 내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부처님 법 공부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 라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세라면 저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것이다. 수학분을 잘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처님처럼 항상 자비롭게 살자. 자비롭게 살자. 부처님은 자비심을 한시도 잊으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하루 생활 자체가 그렇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뭘 하셨느냐? 바로 명상에 드셨습니다. 명상에 드셔서 신통력으로 오늘 나를 필요로 하는 이가 누군지를 살펴봐요. 누군지를 살펴봅니다. 내가 다가가서 그에게 말을 건네고 그와 이야기를 해주고 그에게 가르침을 펼치면 부재되는 그런 인연이 있는 이가 있어요. 그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보고 그런 다음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어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셔서 공양을 마치시면은 그 다음에 바로 제가자들에게 설법을 한 후에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를 찾아가서 제도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셨어요. 늘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뭐 일화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어쨌든 부처님께서 자비심을 한없이 발휘한 예는 무수히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나율 전자가 있잖아요. 아누르타 전자가 시를 깨려고는 일부는 천안제일이에요. 하늘 눈은 열렸어요. 그런데 육안은 멀었잖아요. 육신의 눈은 멀었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지금 공덕을 짓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지금 내가 바늘귀에 실을 깨려고 하는데 이 바늘귀에 실을 좀 깨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때 부처님이 딱 나타나십니다. 부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아나율 전자를 위해서 바늘귀를 깨주셔요. 이게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또 아나율 전자가 부처님이시오. 저는 공덕을 꼭 지어야 되는 사람이 여기 와서 공덕을 짓기를 바랐는데 부처님은 이미 공덕을 엄청나게 산처럼 쌓으신 분이 공덕을 지우려고 굳이 오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야말로 최고 최대한의 공덕이 필요한 사람이다. 네, 그 공덕을 모아서 많은 중생들 하나하나 중생들에게 나눠주려면은 내 공덕 아무리 쌓아도 모자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부처님의 자비심이죠. 이게 자비심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자비심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부처님은 당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자비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욕하는 사람에게도 자비심을 잃지 않았어요. 그 정말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네, 설사 거기에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 속에서 자비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자비심을 잃지 말고 다섯 번째는 성실하게 살자. 평생 성실하게 살아. 부처님께서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요. 그야말로 성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중생을 제도했다고 했잖아요. 하루 일과도 그렇습니다. 하루 일과 부처님의 일과 경전이라든가 주석서를 쭉 살펴보고 부처님께서 하루 어떻게 사셨을까를 정리해 보니까요. 부처님께서 잠은 2시간 정도 주무셨던 것 같더라고요. 2시간 정도 주무셨고요. 한 새벽 2시에서 4시 정도 이 정도만 비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꽉 차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0시부터 2시 사이는 누구를 만났냐면요. 천신들을 만났다고 해요. 하늘 세상에 사는 존재들. 그들은 이 사람들이 없는 그 시기에 온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 다가와서 부처님께 질문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하루 일과를 보면은요,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처님 마지막 유언이 그렇잖아요. 마지막 유언이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스승이 없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제공한 법과 유리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 법과 유리에 따라서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하라. 방일하지 말고 성실하게 해야 할 바를 성취하라. 이게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가르침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빨개어만은 한번 같이 외워보자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빨개어를 얼른 알아듣기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개어 발성 연습입니다. 아빠마데나 땀빠데타. 아빠마데나 땀빠데타. 이것이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하라. 방일하지 말고 성실하게 수행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은 우리는 지키잖아요. 부모님의 유언은 우리가 지키잖아요. 부처님의 유언, 불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이건 불자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부처님을 닮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역시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를 한 거죠? 숫자를 세다 보니까 좀 헷갈렸어요. 이제 다섯 가지 했습니까? 첫 번째 원력으로 살자. 두 번째 좋은 곳일지라도 안주하지 말자. 세 번째 모험하고 도전하며 주저하지 말자. 네 번째 자비심으로 살자. 그리고 다섯 번째 성실하게 살자. 여섯 번째는요, 알아차리며 실천하는 삶. 부처님께서는 역시 항상 알아차리며 사셨어요. 이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알아차림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거. 내 몸은 어떤지, 내 느낌은 어떤지, 내 마음은 어떤지를 알아차리는 거.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반야심경의 첫 구절,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자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는다 할 때, 반야 바라밀자를 행할 때, 반야 바라밀자를 행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라고 볼 때, 그 다음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세요. 이어지는 것이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자.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알아차림이 실천해야 돼요.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색수상행식이 공한 것을 비춰본다는 뜻이잖아요. 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몸이에요. 수는 느낌이에요. 상행식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몸과 느낌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럼 몸과 느낌과 마음을 알아차리고서 그 결과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비춰보게 됐어요. 관자재 보살께서. 그리고는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온갖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반야심경의 첫 구절이에요. 첫 구절에도 딱 보면은 알아차림을 실천해야 된다는 게 나와요. 바로 반야 바라밀다를 행한다. 이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작은 뜻으로는, 협의의 뜻으로는 바로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것, 윗바사나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광의의 뜻으로는 육바라밀, 십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다. 기억이 나시죠? 바로 그거예요. 그 중에서 알아차림 실천하자. 이건 부처님께서 평생 하셨던 것을 우리도 따라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실천하자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내려놓음을 실천하자. 생각해보면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것 내려놓음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라라 깔라마나 오따까 남아붙다가 엄청난 제안을 했을 때도 그걸 거절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내려놓음이에요. 심지어는 부처님께서 60명의 아라한을 배출하고 나서 60명의 아라한들에게 전법선을 하잖아요.
전포트나 너희들은 이제 길을 떠나라. 많은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서 길을 떠나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살아라. 법을 살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부터 솔선수범이라. 성경범행을 행하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이제 우르벨라의 세나니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공신령이 알아.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게 정말 큰 내려놓음이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에 처음으로 한 육신령의 제자들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육신령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냥 알아서 길 떠나라 라고 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을 모아놓고 이들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다 큰 회상을 만들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다 보내고 당신도 우르벨라의 세나니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당신도 혈혈단신으로 떠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60명의 아라한 중에서 시자 한 명 데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야사라는 젊은이, 비교적 젊은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사 너는 내 시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들마저도 다 따로따로 보냈습니다. 따로따로 보낸 이유는 그래야 최대한 많은 중생들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그게 바로 부처님의 뜻이에요. 부처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당신께서 이루어놓은 성과 내려놓을 때 그냥 내려놓고 가시는 이게 부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살고자 하는 불제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 라고 강조합니다. 내려놓은 것이잖아요. 그 일곱 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다섯 가지는 했었죠. 여섯째, 일곱째는 뭡니까? 여섯 번째는 알아차리, 일곱 번째는 내려놓음. 이 일곱 가지를 실천한다면요, 저는 부다의 제자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또 수학권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이 덕목, 이 서원에 좀 더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 이 서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스승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스승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생각해보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고 어떤 선생님은 뭐 안 좋고 어떤 선생님은 잘생겼고 어떤 선생님은 뭐가 좋고 어떤 선생님은 목소리가 적고 이런 분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짝사랑이 여기도 오고 어떤 선생님은 찾아도 안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불자라면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어떤 선생님도 똑같이 공경하는 게 옳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배우는 자세일 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고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지 않겠다 그러면은 배우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배우는 자세로 살겠다고 소원한 이상 우리는 그 어떤 얘기도 배우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자신보다 못한 얘기도 배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시대에 아둘라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우리는 제가 제자예요. 사와띠에 아주 나름대로 제가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름 제자들이 많았어요. 50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자신이 상당히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스승들에 대해서도 분별하는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레왓다라는 아주 좀 은둔 수행을 많이 하시기로 유명한 부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이 레왓다라는 비구 스님을 청해서 가르침을 듣습니다. 근데 가르침을 듣지는 못하고 사실은 레왓다는 나서기를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특별히 가르침 바는 없었어요. 가르침 바가 없었다고 이제 불만을 품고 다른 분을 생각해요. 아 그러면은 지혜 제일 사리뿌따 존자, 사리불 존자가 있겠다. 우리 관야심경에는 사리자라고 나오죠. 사리자 존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사리불 존자를 찾아갔어요. 사리불 존자는 지혜 제일이기 때문에 워낙에 해박하시잖아요. 이분은 아비담마를 설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불교의 이론 중에서 제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려운 부분을
장황하게 설명을, 해박하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분에는 또 아둘라가 또 불만을 품어요. 아, 이분은 쓸데없이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난다 존자를 찾아갑니다. 아난다 존자는 스타일이 좀 자상한 스타일이잖아요. 상대방이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를 이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감명하고 너무 길지 않게 감명하게 설명을 쫙 아주 잘해줬어요. 이거 너무 알아듣기가 쉬운 거예요. 그것도 불만이었어요. 이거 배울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줘서 우리에게 뭘 하겠다는 겁니까? 라고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이 이제 아주 훌륭하신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들었는데 네바타 존자는 운둔 제자여가지고 별 말씀도 없으셨고요. 사리푸타 존자는 너무 정황해서 알아듣기가 어려웠고요. 아난다 존자는 너무 쉬워서 싱거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스승들에 대해서 그런 분별하는 태도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나에게도 배울 것이 없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는 이 개송을 읽으셨어요. 법구경 227송, 228송 여기에 더해서 두 개송이 더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개송이에요. 우리 법회보의 오른쪽 가운데 페이지, 가운데 페이지 맨 윗단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말 없는 이도 비난하고 말 많은 이도 비난하고 알맞게 말하는 이도 비난한다. 비난받지 않을 이 어디 있으랴. 비난만 받거나 칭찬만 받는 이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며 현재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우등생들 한번 보세요.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 어떤 선생님에게든 성실하게 듣습니다. 분별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분들은 설사 그분 선생님에게서 뭐 들을 것이 없어서 안 듣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들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분들은 성실하게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 그 선생님께서 못 듣겠어요 해도 진짜 우등생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그 사람들은 성실하게 들어요. 그 태도를 한번 보세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수학권에서 스승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실천해 봤으면 좋겠고요. 둘째, 가르치기보다는 배우기를 좋아하겠습니다. 내가 뭐 나름대로 늘 잘 살고 그런데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자세를 한번 고쳐보세요. 가르치는 자세를 버려보세요. 될수 있는 대로 남들이 누군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그냥 들어주고, 또 내가 아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하면은 그냥 그거 끝까지 들어주고 이런 태도를 한번 가져보세요. 대신들 남에게 가르칠 기회를 줘보세요. 그러면 내 인기가 올라갑니다. 야,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나를 부르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이 태도도 바로 우리 부처님 생애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보다는 배우기를 좋아하겠습니다. 셋째, 가르침을 베푸는 이에게는 최상의 공경을 바치겠습니다. 가르침을 베푸는 이에게는 우리는 아까 아둘라처럼 그런 식으로 평가만 하지 말고 가르침을 베푸는 이에게는 최상의 예의를 갖춰서 대우를 해드린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역시 또 그만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조그만 가르침이라도 제공해주는, 정보라도 제공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경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너무 간단하죠? 우리 아난다 존자의 설법처럼 그냥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는 내용도 은근히 실천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이 세 가지. 스승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가르치기보다는 배우기를
좋아하겠습니다. 셋째, 가르침을 베푸는 이에게는 세상의 공경을 바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성철 큰스님의 열반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열반송이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어렵기도 해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넘었다.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수레바퀴 하나 피를 토하며 푸른 산에 걸렸다. 이걸 보고 다른 종교 사람은 저한테 와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철 스님은 마지막에 열반하시기 직전에 참회하셨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이 보이기도 하나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넘었다. 선시 같은 경우는 역설적인 게 꽤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선사들이 쓴 시가 무조건 1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1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거. 저는 이 시를 보자마자 아, 함부로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죄업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을 가르치려 드는 것, 남을 훈계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남녀의 무리를 속이는 거예요. 당신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이도 함부로 가르치려 두고 함부로 훈계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 이는 하늘을 넘치는 죄업으로 인해서 그 죄업이 수미산을, 수미산, 수미산은 우주의 중심에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수미산을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가르치지 말라. 나는 가르칠 것이냐는 교훈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가르치지 말라.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남이 물론 간절하게 원하는 경우, 물론 자비심으로 가르치는 건 좋죠. 자비심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남을 훈계하고 벌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 이런 태도는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지옥에 빠지는 행위다. 라는 것이 저는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 선시를 보든 어떤 걸 보든지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대체로 남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나 자신을 경계하는 경구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성철 스님의 이 시를 가지고 성철 스님이 참여했다는 얘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우리가 함부로 가르쳤다가는 함부로 남을 훈계하려고 했다가는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될 것이라는 그런 경구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약간 시간이 또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부촉도 있고 해서 더 드릴 말씀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우리 불광 있는 불광인의 수행 4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4단계를 통해서 함께 수행하기 위해서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바라바라님.